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이별.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입대해서 전역한 뒤에는 군 시절의 무용담으로 30년을 우려먹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특히 춥고 배고픈 훈련소 시절의 얘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이 육군 훈련소인 논산 훈련소의 60년대 훈련 모습은 과연 지금과 무엇이 같았고 또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다시 보는 문화영화에서 1960년 논산 훈련소 23연대의 훈련 모습과 내무반 생활을 만나보시죠. 여기는 논산 육군 제2훈련소입니다. 황산벌 넓은들의 아침이면은 처음으로 군문에 들어선 신병들은 고무도 당당하게 배움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은 바로 앞으로 20년간에 걸친 경력 의무 중에서 현역 복무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는 만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어 20세까지 제1국민병으로서 20세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3년 동안의 현역 복무를 하게 되고 그 후 제대와 동시에 제1예비역으로 편입되어 9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2국민병으로 편입되어 40세까지 복무를 하면 만 18세에서 시작된 모든 단계의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역의 첫걸음을 내딛은 이들 나라의 간성이 앞으로 3년간 어떠한 복무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훈련소에서 우선 6주간에 걸쳐 기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군인은 걸음걸이부터 군인다워져야 합니다. 구령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도 처음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뒤로 줄줄이라는 호령이 내릴 때마다 바짝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서로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 일쑤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령보다 동작이 앞설 만치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례 동작에서 보병 연습까지를 가르쳐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훈련이 끝나면은 군인의 제2 생명인 총과 사귀는 일입니다. 총을 쥐는 자세, 가늠자 맞추기, 엎드려 쏴 자세 등을 배우게 됩니다. 총에 익숙해지면 실탄을 쏘아 표적을 맞추는 훈련으로 접어듭니다. 정확성이 생명인 이 기록사격 훈련에서 모두가 1등 사수의 영예를 얻고자 검은 표적을 가늠자 구멍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며 방아쇠를 당깁니다. 걸음걸이도 많이 달라지고 총도 잘 다루게 됐다고 이젠 군인이 다 된 것으로 알아서는 잘못입니다. 아직도 군인다운 군인이 되려면 좀 더 배워야 합니다. 우선 전쟁터에서 적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몸을 방어하고 상대를 무찌르는 백병정신을 기르는 총검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투 기본 훈련을 마치면 군대 소대의 인원으로 적진을 공격하는 밀집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가장 인상이 깊어진다는 심포 사격 훈련입니다. 머리 위에는 총알이 빗달치듯 퍼붓는데
두더지처럼 땅에 몸을 철사 붙이고 침투하는 이들의 진흙성이가 된 얼굴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의 실제 전투에 있어서 강한 인내력, 담대한 임전무퇴의 감투정신이 한층 굳어지는 것입니다. 6주간에 걸친 군인 기본 훈련이 끝나면 보병 병과를 받은 병사들은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무기를 다루는 4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관총, 박격포, 로켓포, 무반동포를 다루는 훈련을 마치면 비로소 보병의 한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격렬한 훈련이 끝난 황산벌 널분들에는 오늘은 땀에 젖은 우리 훈련병, 내일은 강철 같은 대한의 육군이 되련다는 우렁찬 훈병의 노랫소리가 저녁 녹을 짙은 지평선 멀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들은 보금자리 교육연대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 자유로운 내무반 생활이 시작됩니다. 비록 부모님이나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의 손길이 닿은 편지가 항상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는 서로 돌려 읽으며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서로 다정한 전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훈련병 제1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곳에는 오락시설도 풍족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책도 볼 수 있으며 당구, 바둑, 장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족과 면회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졌던 부모, 형제, 애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 면회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훈련소 생활 중 가장 즐거운 날의 하나입니다. 또한 수시로 찾아오는 위문단. 날마다 훈련에 시달린 고단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풀어주는 반가운 손님으로서 언제나 최상의 환영을 받습니다. 고대였던 일,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좋았던 일. 가지가지의 추억을 쌓는 중에 훈련병은 자라고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무게도 자라나 이곳 훈련소의 생활을 마칠 무렵에는 책임 있는 임무를 다해 나갈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이 됩니다. 마지막 부대 사유를 받고 수료하면은 훈련병이란 이름을 벗어나 육군 2등병의 정식 계급을 받고 잠시나마 정들었던 훈련소를 뒤에 두고 공무지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난 병사들은 징병검사 때 소질에 의해서 분류된 병정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 특과 학교를 살펴보면 호병, 공병, 군의, 병기, 수송, 기갑, 통신 등 7개 특과 교육기관으로 가서 이제까지 와는 다른 기술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통신학교에서는 앞으로 군의 신경 역할을 맡아볼 통신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간단한 통신기에서부터 정밀한 텔레타이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용접 실습을 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앞으로 군의 시설을 거치고 만들게 될 공병 용사들입니다. 옷차림은 군복이지만은 일반 학교나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자유로운 학원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특구학교와 같이 실습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병학교에서는 전기기술자를 비롯해서 훌륭한 측량기술자도 많이 길러내고 있습니다. 요란한 부르도자 소리가 쉴 사이 없이 우렁거리는 이 교육장에서는 도자 등 건설에 필요한 육중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병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병기, 수송, 기갑 등 다른 특구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기계를 수리하고 만들고 또한 잘 다루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계라고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까지도 거듭되는 실습과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기술자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군대 교육의 특징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군대 생활과 규율을 알게 되고 기술도 다 배우고 나면은 보충대를 거쳐 앞으로 2, 3년 동안 일하게 될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부대에 도착하면 우선 전입 신고부터 하게 되는데 이 신고를 통해서 앞으로 복무할 부대 상관에게 자기의 관등 성명을 밝히고 상관이나 동료의 얼굴도 이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석을 갈 때마다 복무기록 카드는 언제나 병사와 더불어 따라다니면서 진급, 이동, 상불 등에 관한 신상기록이 빠짐없이 기록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입수속을 마친 병사들은 부대 보급부에 가서 자기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부대 장구에서부터 각종 휴대품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치약, 칫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을 받게 됩니다. 전입한 첫날에는 내무반이 정해집니다. 새 식구를 맞이한 내무반에서는 간단한 인사교환이 있고 나면은 전우들은 잠자리도 마련해주는 등 한 집안 식구처럼 다정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병영의 취침나팔 소리가 들려오면은 앞으로 다가올 새 생활의 꿈을 안고 생소한 내무반이지만은 전우의 원정 속에서 단잠을 이루게 됩니다.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병사들은 기상나팔과 더불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 점호를 마치고 나면은 몸살림을 단정히 하고 식사 후엔 제각기 훈련 장소로 떠납니다. 일상 근무 시간 중에 병사들은 자기가 배운 기술과 병과에 따라서 맡은 바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병기나 수송 교육을 받은 병사들은 차량을 비롯해서 병기를 수리하는가 하면은 공병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병사들은 숯불에 치면서 길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군작전의 생명이라고 할 만치 중요한 기동력을 언제 어디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의 보수, 교량의 가설 작업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때로는 철망도 가설하고 지뢰의 매몰 등 철통 같은 방어진 구축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수리하는 병사나 삽을 들고 길을 거치는 병사나 차량의 운행 질서를 유지하고 군기를 바로잡는 병사나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꾸준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나가는 동안 계급도 하나하나 올라가고 계절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군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서 어색하던 이들도 이젠 하루의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오면 총부터 잘 닦아놓아야만 속이 시원할 정도로 습관이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는 동안 달이 가고 해가 가면 가리 갈수록 군대 생활에 정이 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제대일자도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제대 구분을 살펴보면 정교사 1년, 합적 보유병은 1년 6개월, 일반병 만기로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병력법 제14조에 의해서 독자 또는 가사 곤란에 의한 제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 제도 밑에서 나라를 지킬 의무를 마치고자 모여든 젊은이들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밥을 먹어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이란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한 장소 한 조구를 하에서 규율 있는 단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 수양의 도장이 될 수 있고 또한 자기가 모르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155마일 휴전선을 건너 북한 공산 괴뢰들이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이때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병사 행동에 따라서 군문에 들어와 반공 전선의 일익을 담당하고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인 동시에 크나큰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옹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튼튼히 자리잡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